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에게서 돌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의 고통한 때 18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 18가지 쭉 보면 지금 이현 시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말세는 말세구나 알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순서적으로 제일 첫째가 참 중요하니까 자기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죄와 악은 자기 사랑에서 오죠. 자기 사랑 이기심 때문에 근데 마귀가 처음에 시험이 그거였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너 네 눈이 봐 하나인데 하나님 성결 인간이 네 스스로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 없이 네가 하나님 대로 살아라. 그 인본주의 기초가 나지요. 나 사람 중심. 예.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나를 따던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정반대는 내가 죽어야 되죠. 자기 죄를 지고 날 쫓으라. 이게 문제는 자기예요. 자기. 예, 모든 죄는 자기인데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남을 밟고 이용해버리고 억압하고 그 모두가 이기적인 욕망에서 오는 것이 나요, 나. 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내가 사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에 의지하고 돈을 사랑해버려. 돈이 필요하지만 사랑하면 죽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황금 만능주의 사회잖아요. 모든 거 돈으로 해결하잖아요. 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살면 이제 이미 빗나가버렸기 때문에 자랑하고, 예,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나를 자랑하게 돼 있고, 또 교만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남을 비방해야 되고, 나를 욕심을 위해서 이제 부모도 그 얘기 해버리고, 이제 자연히 따라오죠. 감사하지 않냐. 예, 나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남의 은혜를 물어 감사하지도 않냐고, 걸어가지 않냐고, 무정해. 예, 정이 없어요. 독해집니다. 원통한도 풀지 않냐고, 절제하지 못해요. 예, 감정, 본능으로 살아버려.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선한 걸 싫어요. 배신해버려요. 나에게 마음 안 들이면 버려버려요. 이게 계속 자만하고 자고하고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하고 오직 향락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미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쾌락, 사람 행복해야 되는데 쾌락을 행복 줄까? 한순간 어떤 말초신경이 자극해서 평안 행복, 마음이 편해야죠. 평강. 하나님 의와 평화, 희락이라. 이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와야 평강한데, 마귀가 속게 하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쾌락을 주시는데, 절대 행복이 없어요. 제피 생활에 지셨다는 얘기가 전부. 그래서, 오늘, 이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5절에 세상은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네가 돌아서라. 예, 지금도 형식 의식화 신앙생활에도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없다.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 먼저 그러면 경건이 뭘까? 우리가 경건이 뭐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1장 26절에 누구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그런 게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야 돼.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화 있을진저 너희가 겉은 깨끗이 해야 돼.
형과 대접에 깨끗이 하되 탐욕과 방통을 가득히도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건강함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휴거 준비를 해라. 또 경건을 이렇게 연습하라. 예, 경건 한순간 안 됩니다. 계속 연습하고 습관이 돼야 되고 예,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경건이 좋은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을까? 경건과 거룩은 하나의 말씀과 말씀이 거룩을 주고,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만이 경건하고 거룩해지지, 윤리, 도덕, 철학, 지식, 학문, 아무리 책만 읽어도 영의 힘이 없기 때문에 경건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경건해지는데, 만나는 게 뭘까? 기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들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지막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야 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주님 만나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 피 앞에서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걸어간 빛 앞에서 거꾸리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통회 자복해서 내 안에 죄를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육성 재성을 끊어버리고 통의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내 안에 버린 것만큼 50% 버리면 50% 올 수밖에 없어요. 100% 비워버리면 100% 성령의 불로 채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설득당하는 것인데, 기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그분이 그분을 만나는 거요. 만나서 그분 앞에 교제해서 사랑의 만남 가운데서 그 사랑의 느끼고 평안 있고, 여러분 사랑은 교제할 때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주의 이로 평안 기쁨할 때 내 인생이 영적인 삶,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이건 성령이 와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구약의 보혜사란 말이 안 나옵니다. 신약의 보혜사,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인데, 내 속에 거하신 성령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성령 충만한 만큼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성령이 나타난 것과 능력이 흘러가면 내 안에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권세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영의 호흡을, 숨을 안 쉬면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때로는 바람처럼 공기로 오고, 또 성령은 물로 생수로 오기도 오고, 또 성령은 빛으로 뜨거운 열로. 의에 대한 그분 만나게 되면 빛이 오게 되고 열이 되고, 그리고 생수의 희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음에 생수의 기쁨이 흘러나고 희열이 오고, 그건 주님 만나면 알고. 여러분 은혜의 햇살이 오면 내 영혼에 상쾌함 없고 기쁘고 즐겁고, 답답한 방에 있는 거 봐도 햇살 받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상쾌하고 기분이 좋고, 내 영혼에 기쁨이 와요. 희열이 오고 은혜 햇살이 오면 뭔가 세상과 끊어버리고 죄를 버려버리고 주님 품에 안을 때에 여기서 영혼의 기쁨, 평강, 희열을 느끼는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예, 우리가 산소, 공기나 물, 햇빛 없이는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금은 보화가 최고로 알아. 금은 보화 있어도 못 먹어요. 배고파 죽어요. 사실 물, 햇살, 공기 없으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것은 그저 주시거든요. 햇빛, 공기, 그 돈을 계산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십자가 피도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공짜로 그저 주는데, 공짜로 주게 너무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아, 이것이 영적으로, 영의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의 생수고 은혜의 담비고, 그리고
내가 이 신선한 공기, 산소, 영혼의 산소, 주님 호흡 기도할 때 내가 살구나. 그래서 날마다 가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서 은혜의 빛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깊은 바다에서 바닷속에 물고기가 가끔 한 번씩 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 순간에 숨 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내가 밀실에 기도하는 그 시간, 바닷속에 있는 거 물고기 한 번씩 올라오듯이 은혜의 밀실에서 주님과 만난 가운데서 만나서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내 마음의 평강, 기쁨, 위로, 힘, 능력, 그 영적 힘이라고 그래요. 힘, 힘. 물고기가 참 바닷속에 살지만 사실은 그 물고기, 그 뭐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는다 해서 그 짭니까? 다시 감기를 해야 돼요. 이상하네. 바다에서 물 먹, 바닷물 먹고 왜 고기는 속이 안 짜지? 안 짜요. 우리가 세상의 바다 같은 살아요. 근데 내가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으면 내 가슴에 짠 것이 아니에요. 이겨요, 이겨.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영적 힘이 언제 오냐? 기도를 통해 오게 되는데, 이 바다의 짠물이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뜨거운 햇살에서 증발해서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그 수증기가 구름이 돼가지고 이제 비로 땅 내려와요. 네. 생각해보니까 그 짠 소금물이 올라가진 않아요. 오물은 안 올라가요. 수증기는 수증기를 깨끗하게 올라가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짠 바닷물 같은 세상에 살고 그러다 나 기도가 성령으로만 기도하면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원래 물방울이 못 올라가고 중력법칙에서 물은 내려오게 되는데 얘 수증기는 올라갈까? 그렇지. 깨끗하게 올라가거든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 앞에 의의 태양 만나고 성령에서 깨끗해지니까 여러분 죄에 남은 미워한 가운데서 기도가 올라가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안 올라가. 사랑으로 주여 축복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러면 그거 수증기 돼요. 그건 이제 왜 걸어가기 때문에. 걸어가기 때문에 올라가, 그런 기도 올라가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근데 은혜의 서답기도 많이 올라가야 되네. 조금 올라가면. 그래서 많이 기도 양만큼, 기도 양이 있어요. 많이 올라간 만큼, 그만큼 축복의 담비도 쏟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않네. 우리는 거룩한 성도고 자녀로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례가 만만치 않아요. 해로운 공격이 오고 고통스러운 어둠이 와버리고, 근데 그것의 회와 고통을 유용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뭔가 이 영적인 승리자의 믿음의 법칙인데,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세상에 추워, 아까 더러우니까 빛이 너무 좁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리워.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너무 사모가 돼.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구나 하고 빨리 끊어.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더 간절해. 더 뜨거워. 왜요? 이 죄악 세상이 물들면 죽으니까 나도 살려고 머무림치는 것이 계속,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으로 내가 바꿀 수 있더라는 거예요. 유익으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보디바르 거짓말에 나는 깨끗하지만, 아니 보디바르 거짓말해가지고 꼼짝없이 강간 미수범을, 너무 억울한데.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살라고 주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리고 막 요셉이 감옥에 있던 기도하다가 영이 열려가지고요. 그래서 꿈에서 다 해버리고 영이 열려버렸습니다. 예, 네, 고난 없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고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시편 4편 1절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나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곤란한 일 많이 겪죠.
온 세계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데 물질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그냥 계곡이고 산골짜기고 완전히 지하실 같은 인생 살면서 캄캄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감옥 같아.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너무 힘들어요. 곤란하네, 곤란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서, 이야, 이게 너, 그래서 너그러워져. 다 품어. 깨지고 부서져서 다 너그러워져요. 저는 사업하다 망해보기도 해가지고, 돈 갖고 얼마나 어려움 나고, 땅 사고 우리 긴감간 많은 그런 이 돈에 대해서 내가 아주 책을 사면서 그 같아. 곤란은 얼마나 많이 그건지 몰라. 그날 5시까지 은행 안 들어가면 큰일 날, 오전까지 돈이 안 돼가지고 기적이 날 때가 있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곤란하지 마요. 근데 저는 목격이 이렇게 느껴져요. 사업하다 망한 사람 심정을 알겠고 사람이 거짓말, 돈이 거짓말 하지 않아요.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직 생활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입니다. 자기가 실수를 안 해봤고 또 군인들은 더 그래요. 딱 칼날 같더라고. 물론 그러면 좋지만 아 세상이 그렇지 않은 건데 뭐 그런 직장이 좋죠. 우리도 알겠죠. 그래 남의 형편도 사정도 달방 생활 해보고 쌀도 한번 떨어져 봤어. 근데 나는 그때 얼마나 쌀 떨어지고 달방 생활하고 매달 월세 내기 얼마나 금방 한 달 금방 돌아와요.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막 산에 가서 달래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영이 열리고 주인 붙잡고 날마다 까마귀가 물에다 준 걸 먹고 살아야 되니 그게 역적 훈련했더라고요. 근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무슨 얘기냐. 기도는 그것을 너그러워져요. 곤란할 때 기도하는 먼저 사람이 옹색해집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돼. 돈을 쓰면 안 돼. 통장이 있어야 돼. 어? 다단계다 당했어. 나도 한탕하고 빠져나와야 돼. 해갖고 막 악으로 싸워요. 독해져 사람. 근데 독한 사건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그래 누가 나한테 마음을 아픔을 찌르죠. 이렇게 마음 아프구나 이런 말을 나는 절대 이런 말 안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그걸 승화한다고 그 문제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버려. 아름답게 만들어. 꽃을 피워버려. 다시 말하면 꽃이 피는데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그 장소는 시궁창일 수 있거든요. 냄새 나거든요. 근데 태양을 받아 빛과 열을 계속 받아.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려. 기도로서. 그래서 향기를 내불고 빛을 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게 뭔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말로 안 돼. 영적 힘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삶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세를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났고 비친다고 기도다가 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은 내 의인이라겠어요. 당대에 그 시대에 노아 같은 사람 없었다. 1등이다. 동행했다. 또 다니엘은요 이 원수들이 흠을 찾으러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어. 완벽해. 사자굴까지 들어가도 또 나와버려. 내 정이 오빠하느냐 순전하고 정이 아게 떠난 적 없다. 하나님도 좋아갖고 마귀한테 자랑하다가 욕을 보고 여러분 봐요. 확 고맙다. 진짜다. 막 다 점수 매겨요. 또 요셉이 꿈에서 그러니까 이야 너 하나님 신의 감동대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감동을 돼갖고 너는 국무총리 되어라. 막 이게 뭐니까 경건한 삶이 생활이 나타났어. 이건 경건의 모양이야. 내 안에 거룩과 경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향기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나타나. 모세는 하나 만나가지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선한 것에 대해 보이리라. 나는 은혜 옆에 은혜 베풀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은혜로운 자라. 그때 하나님께서 딴 사람한테 모세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말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이요 영에 걸어간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고 왜? 걸어가니까 걸어가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 말하길
그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변명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오르고, 그리고 뭐든지 정결하고, 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기임이든지 생각하라. 이게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아유, 그 형편이 어쩔 수 없었어라. 아니요! 회사 생활 안 돼요. 안 돼! 장사, 절대 거짓말 하지 마. 어떤 상황인데 진실해.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 앞에. 예.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어요. 기도한 시간 안에 만나게 되면 내가 변화돼. 내가. 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 내면은 형체가 없지요. 그냥 액체잖아요. 물이잖아요. 알에는 깨면. 근데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알이, 액체가 형체로 바꿔져요. 만들어져. 계속. 어미 모습을 닮아져. 그대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모습 생각하면 주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내가 형상이 주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만 같고 인생 가치가 바꿔져.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 은혜가 귀하고 이렇게 변화된 거룩한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 말하기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형상으로 만족하고 아니 돈이 들어야지 뭐 주의 형상 된다고 뭐 있어요? 현실은 목사님 돈이요. 나도 알아. 그 시편 말씀 들렸어?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는데 만족하면 주님과 동행해서 이제 그때는 의인의 역사에 뭐 응답 다 오는데 동행하는데 뭘 안 주겠어요? 형상이 안 되는데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사랑을 해버려. 사랑을 해. 아이가 너 공부 잘하면 자전거 사줄게. 그래서 공부해서 자전거 사줬더니 자전거 타고 매일 놀고 돈 안 해 또. 인간들은 해줘봐야 그게 빠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시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봐도 기도하면서 내가 만나야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증기가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면 큰 구름으로 내려와요. 그 구름으로 내려서 구름이 돼서 배가 왔는데 그 은혜의 단비가 성의 사랑으로 와요. 그리고 능력으로 와게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냐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우리가 의의 태양 예수님과 비유하기에만 태양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태양은 똑같이 빛을 비는데 지구가 안 바꾸고 둔 거 1년이잖아요. 또 자전해요. 지구가 23도 5분죠. 이렇게 비스름히 돌아가잖아요. 근데 적도 부근 쪽으로는 햇빛을 그대로 받아 뜨거워요. 그 월남 같은 그런 날 굉장히 항상 1년 12달 나죠. 여름이요. 근데 햇빛이 어느 위치에 받냐는 것은 지구 자체가 돌아간 위치에 따라 다르더라고. 그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거 우리나라 똑같은데 조금 돌다 보니까 여름은 그 햇빛 많이 받는더라고. 이렇게 살짝 돌아가니까. 그래서 44째 우리나라가 참 좋은 기후가 된 거예요. 태양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자세에 있느냐, 오늘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러면 내 마음은 열리면서 근데 내가 침울해지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빛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상처를 치유해야 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모든 것은 때로는 어려움 놔도 그것도 내가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극복하면 내가 믿음이 커지게 되고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주게 되고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 자, 우리 교회적으로 저는 확신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얼마나 어려움 당했잖아요. 핍박도 받고. 근데 요셉의 감옥이라고 했지. 나는 그래. 아, 더 좋은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 믿고 기도한 사람은, 이겨낸 사람은 더 사모 간절히 뜨거워. 뜨거워요. 여러분요, 은혜 받은 사람이 밋밋한 사람은 잘 몰라. 굴곡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이같이. 그러다가 주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거든요. 그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 아셔요. 폭풍과 자정하시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사모하고 주님만 막 붙잡으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의 즐거움 모릅니다. 복을 복인지 모르고 지나요. 젊을 때 그 좋은 시대에 젊은이 좋은 시대 모르고 지나버려요. 근데 어려움 당할 때 위기 때 평안이 이렇게 좋구나. 날마다 깨달아야 돼. 하, 나는 요즘에 너무 감사해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지금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 회복시키고 있고 우리가 있는 복 주고 있고 한 분 한 분 더 나온 거 소중하고 긍정으로 보니까 얼마나 한 달 동안 설교도 못 오고 너 한번 있어봤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응? 얼마나.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난 더 힘들어. 그때 그냥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야 감사합니다. 설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얼마나 난 몰랐어요. 당연히 예배 뭐 대면 비대면 그런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제 은혜 당연히 막 성들이 인사에 몰려오기도 하고 막 한 주에 20명 30명 막 등록해도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얼마나 그때가 좋았을까. 지금도 감사하고. 무슨 얘기냐? 사람은 자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 지조가 말씀을 경건의 큰 이익이 돼. 오늘 경건의 지조가는 뭐 족하게 얘기돼. 족하게 여기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건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항상 얘는 나는 지금 과분하다. 나같이 부족한 목사가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 내가 모시고 목회 나는 과분해. 그러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정말 부족한데 두 명 놓고 시작할 때 100명만 한번 대봤으면 소원이었겠네. 나 건물 한번 지어봤으면 소원이었겠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과분하다. 하나님 과분하다. 경건에 큰 이익이 돼요. 내가 과분하다 살아야 돼. 내 남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수위 좀 적어도 얼마나 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그렇게 과분하다. 고맙다. 고맙다. 그런 사람은 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네. 이미 나 마귀요. 마귀. 마귀가 충동질해. 교만하고 자랑하고 까부면 그러면 불행해. 간단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복이 다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환경 놔도 네 마음부터 바꾸라. 너부터 바꿔. 꼭 그때 너의 고난도 필요해서 준 것이고 네 남편도 네 아내도 꼭 필요해서 준 것이야. 그걸 통해 현재 지금 나는 너무 엉사하고 나는 이상하게 시험당하고 나는 어려움당해. 왜 시험당하냐? 너 약점이 그것이 있지. 그것 갖고 네가 이겨봐? 하고 딱 한 번 또 문제도 줘버리고. 하나님 다 아셔. 정확하게. 그래서 연단 훈련시키는 과정이 이렇게 하시구나. 문제는 뭐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만드는 과정이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뭔 경건해요? 안 돼요. 육의 향락. 육을 만족시키면 육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끝까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경건하고 거룩해서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가운데서 영의 사람 되는 것이지 그냥은 안 되거든요. 기도 말씀을 충만한데요. 마지막 바싹 깨지지 않으면 나 기도 많이 해서 말씀 많이 해서 어쩌란 말이오. 안 깨졌구만.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지금 본질 회복 운동한다고 지금 하거든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돼요. 자, 경건의 능력을 주자. 경건의 능력을 주자고 해. 그러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그래, 네가 경건의 능력을 주고 다니냐? 그래. 기도 말씀 내가 설교는 해요. 칠판에서 이랬다고 이랬다.
그것은 그거야. 칠판에 뭐 애굽이 어쩌고 광야 가나안 것 뭐 성막론 해갖고 다 머리가 다 내일 여지가 속에 다 나왔어 지금. 자 그런데 그랬었다고. 그래서 성령 왔냐? 지식이야. 지식은 교만하게 뭐 사랑은 되고 사랑 있어? 사랑도 없으니까 반나라고 막. 나같이 기도했으면 될 건데 저러고 있네. 너 그 기도해도 안 된 사람 있고 저도 여러분 기도해서 난 여러분과 좋은 분 안 만나서 목회 안 돼요. 진짜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 그 상황에서 예를 써도 안 된 사람 있어. 그 어떻게 하나 은혜로운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경건의 모양은 한때 있었는데 너 능력이 없어 지금은. 옛날 개척할 때 그 불받은 얘기만 맨날 해먹고 있구만. 지금 불도 없으면서. 날마다 속지 마. 너도 까불지 마. 네가 뭐라고? 뭘 어찌 겪겠다고 하냐? 나는 중요한 것이 성의의 불도이며 동행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음성 들을까 몸부림쳐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거 해보려다가 부작용도 많이 나고 얼마나 내가 자신이 실수해갖고 어려움 당한 것도 많았어요. 내가 잘못한 줄 알아. 그럼 무릎을 꿇어요. 그럼 또 길을 열으시고 그게 은혜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응? 하나의 한국의 극장이다 그러더라고. 그 십자가 꽂고 다니는 모습. 지금 십몇 년, 뭐 이제 지금 내일 뭐 지금 매주 짜여지더라고요. 어? 그 다음 주는 광주. 어? 그 다음 주 창원. 고명찬 목사님이 어제 전화와가지고 다 해놨으니까 같이 집회하자고요. 감사하다고. 아니, 그러죠. 또 그 다음 주에 서울. 막 매주 월요일만 다니네, 이제. 저는 넘어가. 아니, 코로나 시대에 다 힘들어요. 그렇게 벌벌 떨어요. 큰일 나. 정부에서 난리야. 근데 그래도 같이 오라간 데 있고 모여주고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러면 가면 못해요. 성령이 와야지.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저 은혜로 조금 그 사명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뭐 저 복받는 얘기 아니고 WCNCK 이건 사단인데 불교 공인데 그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걸 뽑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으로 가는 거죠. 저는 사명가인데 지난번에 셀리드 모임에서 우리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막 밖으로 이렇게 집회 막 나가는데 나는 목사님 국가 목사님 교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 우리 교회 성도 가정 돌보고 희망도 하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다 기도해주고 응답받고 사랑해주고 그래야하는데 우리 교회는 팽개치고 막 다닌다고 이름만 날리려고 다니네. 유튜브 몇 명이 떴다거나 좋아하고 내가 그래. 그래.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물론 저도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날 가잖아요.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지난 인천 가는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고 밤 9시 10시 와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매주 월요일날 가잖아요. 왜 이런 얘기인가?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기도 주시라고. 우리 목사님 막 바꿔요. 다른 날은. 근데 집에 있어도 또 오라가는데도 없어져. 요즘에 사람들이 신방도 오라다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사명으로 불을 주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는 저 자신도 자기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 설교가 경건의 능력이자 능력 불이 있어야 돼. 불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겨울에 추운 날 빈속이면 추워요. 게다 뭐예요? 옷을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따뜻한 밥에다 따뜻한 국을 먹고 땀이 나버리면 훈훈해. 왜 WC가요? 주님 못 만났으니까 십자가 피가 없어. 불이 없어. 영예가 닫혀있어. 그러니까 엉뚱한 짓도 했죠. 사단 같은 짓 그런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유튜브 4명 똑같은 얘기가 넓은 길 좁은 길 얘기하면서 넓은 길에 수많은 사람 목사 장로들 막 신부들 막 그대로 오고 좁은 길에
쭉 천국 가는 길이 한 명씩 흰옷 입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케냐의 뭐 제니카 윤 선교사님, 또 다른 분도 똑같아요. 오, 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게 그래서 이게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건의 불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휴거할 때도 나팔 불 때 보면 알아요. 나팔 불 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의 큰 교단은 총회장하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술 취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꼭 요즘에 그 얼마나 지금 함께 문제를 몰라요. 영적으로 문제구나. 성령의 줄을 지어야 되지. 세상 줄을 지어갖고 이렇게 세도가 돼갖고 정치에 야합하고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하고 비교해서 큰 교회예요. 근데 내가 문제는 뭔가? 내가 그때 가서 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보여준다고 말을 안 하는 게 내가 잘못했어. 지금 같은 건 내 말 듣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연계가 잘못돼가지고, 연계가. 정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느 집사님 가서 신방 갔는데, 목사님, 목사님, 뭐, 광주에서 민주당, 그렇게 민주당 아니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려갖고, 뭐, 성도 나간 사람한테 내가 예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 세신자가 나갔는데,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정치소개라고 하지 마세요. WCC 때는 예, 성도 다 따랐는데, WCC는 불교 구원이 없다. 이게들 싸우며 차별금지법은요. 급수가 높아. 불교 없다고. 법으로 벌죠. 동성애 찬동 안 하면 벌금으로. 동성애 남자 둘, 여자 둘이 와서 주례해줘. 내가 안 해주면 난 당장 벌금으로 해야 돼. 마지막 통과 직전이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뭐 이 정부 얘기만 무조건 싫대. 내용이 내가 무슨 당을 얘기해, 사람을 얘기해. 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다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 폐쇄 뭐 쓰겠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나좀 이제 그렇게 들면 그만 이제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제일 한번 무슨 설교에 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19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가 통과됐습니다. 이제 7년 후에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근데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 만들어졌습니다. 58년 9월 9일, 어쨌고 9월 9일인가 모르겠어. 전 북한 그게 폐쇄시켰습니다.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이 취임했고요. 2019년 9월 9일 날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했어요. 공산주의. 그것 갖고 큰일 났습니다. 이 정권 퇴진해야 됩니다. 저는 올바른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정부 비평했다고 나가더라고요. 물론 저는 후회를 했어요. 자, 지금 잘했단 말 아니요. 교육을 시켜줘야지. 따로 뭐야, 교육을 시켰으면 괜찮았어요. 주일날 돼버렸네. 그러니까, 어쩌라면, 저는 주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우리에게는 안 오겠지만, 휴가를 좀 시켜주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주여. 근데 나는 착각했어요. 여러분이 나를 믿은 줄 알고. 그런 말 해도 내가 원래 정치설교 안 하니까. 원래 제가 정치설교 독재라고 하면 내가 말 안 했어. 독재는, 근데 이건 주사파 정권이라고 했잖아요. 좌파의 그럼 특히, 주사파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그렇게 무장돼서 청와대가 완전히 점령된 것은 누군 알잖아요.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죽이려고 하는데, 그 대미를 들이다 그러고 계속 그래. 그래서, 확진 한 명 나갖고 폐쇄시키고, 막, 40명. 나중에 내려가고 40명 했지만, 그거 갖고 막 백 몇십 명을 하고 막. 그래서, 나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 정치 설교라고 하지 말고 한국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지는데 나는 그래 좀 지혜롭게 모는 것도 있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런데 그 코로나 한 달 동안 폐쇄돼가지고 눈물의 호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저 그때 눈물의 호소를 통해서 호소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부산 반드시 26번 설교도 드려요. 그게 지금 수십 개, 수십만 개. 그래갖고 전국이 이제 일어나. 본질의 부분도 일어나. 그리고 나를 믿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한국에 살리고 우리 교회는 부흥시켜줄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본질 회복이 뭘까? 근데 우리 교회부터 본질 회복도 안 됐어. 미약하고 흩어지고 약한데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해요? 네 교회나 잘해라. 저보다 뛰어난 목사님들 대단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따라가도 못해요. 설교도 따라가도 못하고 지식도 그렇고. 근데 딱 하나 내 가슴속에 하나 옆에 내 인생 다 드리고 싶어. 누구나 그러겠지만 만약 이것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한국에 살린다면 나는 선택 예정이다. 박영무이도 그랬듯이 나는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2년 전에 금식을 통해 하나님 응답했기 때문에 반드시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해서 이 나라 한국에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감사한 말씀입니다.